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을 때 정말 성전도 다 무너졌고 나라는 망했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와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낙심과 절망의 세월을 그들이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때가 되어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위로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40장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길을 준비하라. 높은 데는 낮추고 낮은 곳은 도두고 거친 곳은 평탄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는 이 길을 예비하라. 그 유명한 말씀이 신약성경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요. 그가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그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힘을 내지 못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그들은 너무 많이 무너져 있어요. 믿음이 다 깨졌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죠. 여호와 하나님과 바벨론의 마르둑 신이 싸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으니 만신전이라고 하는 마르둑 신과 여러 신들이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전쟁에 패배한 신으로 쫄병처럼 배치가 된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지요. 야, 우리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렇게 약했나? 이제는 포로로 괴롭고 힘든 것도 비참한 것도 문제지만 이제까지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가장 능한 분이라고 했던 신앙이 흔들리고 깨지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도무지 기력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27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내가 어찌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계속 이 시제가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냥 절망감이 낙심이 꽉꽉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입만 열면 낙심과 원망을 하고 있는 거죠.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하나님 대사정 모르시는구나. 내가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모르시는구나. 아신들 나를 건져주실 수 있겠나 그런 불평을 하는 겁니다.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구나. 내 억울한 일 하나님 올바르게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닌가.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믿음이 있었던 분도요 그냥 기도도 막혀버리고 답답합니다. 정말 평소에 그런 분 아니었는데 입에서 그냥 말끝마다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푸념을 하고 우리가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오늘 이 하나님처럼 하셔야 돼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마음속에 심장에다가 대고 외쳐라. 너의 모든 건 회복된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 백성에게 다시 거기서 나오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해주셔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속에도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기업을 회복해 주셨더라고 다 치루었더라고
선포를 해 주셨는데 그 복음이 머릿속에 조금 들어와 있어요.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기도할 때도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복음의 자유가, 기쁨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고 불끈불끈 또 옛날 생각에 옛날 성질 또 올라오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들을 가지고 아주 힘들게 살아가고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심장 속, 폐부 속까지, 혼과 골수의 깊이까지 그 말씀이 사무쳐서 깨달아지고 감격스럽게 나를 변화시켜가는 그러한 말씀의 효력을 체험하지는 못하고 늘 교리나 지식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 진정한 맛을 못 느끼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탄식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이제 좀 꾸짖고 말씀으로 좀 권면을 합니다.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었느냐? 그렇게 많은 세월 정말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들었지 않느냐?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유월절에서 기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불렀지 않느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느냐? 넌 정말 알지 못하는 거냐? 듣지 못한 거냐? 우리 속에 듣고 깨달았고 때론 통회했고 무릎을 꿇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일어날 텐데 그 부분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다시 생각해 봐라. 그분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 땅끝이라고 하는 건 대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저기 변방까지를 본다면 지금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통치하는 것이다. 마르둑 신이 더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이다. 이렇게 포로로 와 있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곤비합니까? 정말 낙심천만, 소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피곤해가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곤비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되는데 참 인생은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열매 시간씩 일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그래도 이 무겁게 내려 깔리는 눈꺼풀을 다시 지켜 올리는 이 싸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피곤하고 곤비합니다. 또 자식들 생각하면 더 피곤해요. 비즈니스 생각하면 또 곤비해요. 하루 앞도 모르고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데 그 천지를 창조해놓고 손 뗀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유지가 되도록 정말 과학자들이 이 소립자를 연구해 보니까 정말 신비할 만큼 깊은 세계가 있잖아요. 아직도 다 모르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게 파동인 줄 알았더니 물질이기도 하다. 이런 기가 막힌 세계를
또 생명의 세포들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또 천체가 돼서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26절에서는 그 모든 별자리를 불러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으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뿐 아니라 유지를 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시고 인생에 사연이 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고 그 모든 인생의 스토리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돌보시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런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더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었더냐?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피로 맺은, 끊을 수 없는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아, 왜 하나님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우리가 내 송사, 내 인생의 문제, 억울한 거, 내 인생의 지금 이야기, 내 길,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전능하신데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곤비함도 모르시는 분인데, 영원하신 분인데 명철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철하심이 한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딱 때가 되면 회복시키는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생을 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그의 명철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명철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 선이 됩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하느냐? 결국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아, 여러분, 정말 리더십 있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피곤하고 무능하고 그래 보여보세요, 여러분. 무능해 보여보세요. 큰일 납니다. 무능해도 능력 있는 척 좀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여기 더한다는 것이 거의 두 배 이상으로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대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를 때 피곤한 사람을 부르셔요.
펄펄 뛰는 제국의 왕자로 가장 혈색이 좋을 때 40세 모세를 부르지 않고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서 찌그러져 버렸을 때 80대 가지고 그 대군을 호령하던 왕자가 양떼를 그냥 양 몇 마리 가자 얘들아 아이고 그러고서 터덜터덜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양떼 다 먹었냐 가자 그러고 또 가는 처가살이 하는 피곤한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거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마른 막대기 같았을 때에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잖아요. 무능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아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죠. 너무 탁월하고 너무 똑똑하면 그럼 어떻게 못 쓰겠네요. 못 쓰지요. 너무 자기가 날이 서 있는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밤낮 자기 자랑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쓰임받을 수 없나요?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나요? 무능하게 만들어서 쓰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아주 머리가 비상한 사람,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똑똑합니다. 펄펄 뛰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쓰죠? 무능하게 만들어서 쓰세요. 꺾으셔서, 거꾸로 틀으셔서, 눈이 멀게 하시고 자기가 아무것도 몰랐었구나 하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다음에 쓰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셔요.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두 배나 더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소년이나 장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삶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찬양을 잘 불렀네요. 우리 저기 이 집사님 찬양곡을 어떻게 고르시는지 난 궁금해. 오늘 본문하고 매칭을 했습니까? 아, 그렇기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아셨을까, 오늘. 오늘 이사야 40장에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소년, 아이, 장정, 이 어린 아기들도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엄마들은 너무 고생해. 다니고 막 여기 흘리고 저기 얘네들을 정말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조금 더 커보세요. 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선파워 같은 에너지가 잘 때 보면 그냥 꼬꾸라져서 자는 거예요. 피곤하며 곤비해지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던 얼굴이 어느 날 폭삭 늙게 되는 거죠. 장정은 여기서 뽑아낸 사람들을 말해요. 이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군사적인 그런 어떤 대상들입니다. 훈련된 사람, 그리고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할 때 그때 나이를 뽑은 사람들, 운동선수나 군사 같은 사람들도 반드시 넘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인생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거든. 영원하지 않고 무한하지 않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시잖아요. 영원하시잖아요. 그분의 명철은 측량할 수 없잖아요. 창조의 능력이 무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종류의 사람은 자기가 젊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맡겨서 나는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 새로운 종류의 인류,
새로운 종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 영원하신 무한한 명철과 전능하신 분을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사람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은 삶의 방식 중에 가장 깊은 데를 뚫은 겁니다. 우리가 지식이 좀 있으면 지식 자랑합니다. 얼굴이 조금 잘생겨 보세요. 그 얼굴 행세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운동을 잘해도 다 자기 행세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피곤해져요. 언제나 경쟁자가 또 생기는 거예요. 한 수 높은 사람은 언제나 또 등장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기 앙망한다는 단어는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카와 기다린다.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를 바라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힘은 다 피곤해지고 소진해지고 없어지지만 이 새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 그 힘을 받아서 쓰는 법을 배운 사람이죠. 아, 여러분 이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정말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겠다. 내가 천지간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고 고아들을 먹이겠다. 그래서 그 고아들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서 다 먹인 거예요. 새 힘을 어떻게 얻는지를 아는 사람이죠.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간다. 이 비상을 하는데 확 올라가는 그 이미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되는 거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이 베들레헴 교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사실은 전하려고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새 힘이 필요한 당신에게 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할수록 새 힘이 필요한 이 목사에게 라고 들려지는 거예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고 곤비한 인생들이 이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베들레헴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면 시카고는 회복됩니다. 사역자들의 무덤이요, 깨지고 상한 슬픔에 낙창의 엠마옥 길 같은 시카고가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새 힘이 임한다면 우리는 우리 남은 생에는 소송할 수 있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제가 뭘 작은 체험을 하나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은 체험을 했다고 할 때 여러분 그래도 궁금하시죠? 에? 자다가도 깨는 게 이럴 때잖아요. 응? 저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를 체험할 때가 가끔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 있는데 이제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본문이 무슨 본문이 나올지를 제가 몰라요. 다만 준비 기도하는 거지. 근데 기도 중에 갑자기 주기도문 찬양이 떠올라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그 감동이 돼서
음미를 하면서 그 주기도문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아, 참 좋다. 오늘 새벽에 은혜가 된다. 정말 감동이 된다. 그리고 나서 그걸 쫙 부르고 나서 주기도문을 충분히 음미했는데 이제 말씀을 봐야 되겠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해서 말씀을 딱 펴서 보는데 여러분 딱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정말 누구도 모르는 감동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저와의 교감이 일어난 겁니다. 성령님이 계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을 내내 며칠을 준비하면서 정말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않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묵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노래가 하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사실은 평소에 부르질 않아요. 아주 옛날 버전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예전에 예전에 무슨 기도원에서나 불렀던 노래인데, 아니 내가 아직 이런 옛날 거를 부르다니, 아 이 목사 아 그래도 요즘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옛날 노래를 부르나. 근데 그게 자꾸 불려져.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꾸 나와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이 찬양, 그래서 부르며 또 이제 사무실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나왔어요. 뭘 카피하려고 이렇게 카피 기계를 열고서 하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불렀죠 뭐. 부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사가 앞에 부분만 부르다가 그냥 그치고 했는데 뒤에까지 불러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가사 내용 때문에. 와, 이 찬양이 이런 가사였어? 그 가사가 이렇게 후반에 이래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제가 내내 준비하고 있는 이 본문이 그냥 나오다가 어이구야 이게 이 가사였어? 그 앞부분만 계속 부르다가 야 정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준비한 게 저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험악한 광야 여정, 목회 여정, 여러분의 모든 비즈니스와 인생과 신앙의 여정, 자녀를 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순례 여정,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피곤하고 또 우겨삼을 받으며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또 저에게 저희 교회는 주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으로 들려졌습니다. 또 몇 가지 예화를 오랜만에 찾아봤어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께 좀 와닿게 좀 소개할 예화가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이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꼭 모든 게 만사형통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새 힘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일 수 있어요. 하박국처럼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암센터에 이희대 소장님이 계시답니다. 그분이 2007년에 책을 썼습니다.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자기 이름을 따서. 근데 이분이 왜 책을 썼는가 하면 유방암 최고 권위자입니다. 1년에 600명의 암 환자를 수술한대. 아주 탁월한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분에게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만 본인 자신이 그만 대장암 사기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조기구를 의지해서 걸으면서 또 그렇게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수술을 하는 겁니다. 2004년에 대장암 2기였을 때 두 번째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어서 유서를 써놓았답니다. 마음을 정리하고 두세 달쯤 있었는데 그때 이분이 새 힘을 얻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 계기가 뭔가 하면 의학적인 치료를 가지고는 한계가 왔다는 걸 딱 인정하고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연세대 출신이신데 채플도 참석을 했고 그 신앙적인 분위기가 학교에 만연돼 있는데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어려운 때에 인간의 모든 의료기술과 과학의 한계를 딱 느끼면서 그는 피곤해지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바닥을 딱 디디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힘을 주었습니다. 사기암은 인생의 종말이 아니라 생명 5기를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암 환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의지할 수 있고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저는 차라리 이 암에 걸린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이 10번이나 재발을 하고 간과 뼈에만 암세포가 재발한 것도 감사하고 한쪽 다리를 쓸 수 없을 절름발이가 된 것도 또 혼자는 바지조차 입을 수 없는 그런 그 통증이 와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간신히 눈을 붙여도 감사하다고 고백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과 다시 플러그인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초점을 맞추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또 새 힘을 주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이건 제 학교 선배이기도 한 분인데 이분이 설교의 예화로 하나 쓰신 것을 자료에서 찾았습니다. 굉장히 그 앞기 선교사요. 큰 부산에서 큰 교회도 하셨고 좋은 교회도 하셨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코랄드 헤럴드 산토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가 63세였답니다. 사업에 크게 실패를 해서 60대 중반에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이제 너무나 피곤했다는 거예요. 육신도 연약해지고 병까지 얻어가지고 침대에서 끙끙 앓게 됐답니다. 거의 절망이죠. 그런데 이 창밖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보통 찬양이 아니라 그 어떤 분이 부르는 찬양이 너무너무 기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막 찬양을 너무 기쁘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내다보고 물었대요. 여보시오, 당신 뭐가 좋아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시오? 근데 그 부르는 사람 보니까 다리가 하나가 없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걸어가면서 그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 아, 도대체 뭐가 기쁘시오? 당신 그 모양이 돼가지고. 그랬더니 아, 좋죠. 정말 좋은 거 말도 못합니다. 이 세상은 내 집 아니고 저 천국에 내 집이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집에 갑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막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이걸 딱 듣고는 이분이 옛날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다시 난 거예요. 자기가 이 신앙을 가졌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근데 가서 이제 기도하고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하고 자꾸 가까워지는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 피곤하고 병들고 모든 걸 실패하고 곤비하게 되니까 이제 바라볼 데가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복이에요.
그러고서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체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뭘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 그 없던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나 이렇게 보여주셨다는데, 그 내용이 닭들이 철새처럼 막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를 해석을 나름대로, 이건 뭐 제가 읽으면서 이걸 소개하긴 좀 그렇다 생각을 했어요. 제 선배지만은 아 이런 걸 설교해서 하셨나 싶어졌는데 그냥 소개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닭들이 막 새처럼 날아가서 철새처럼 날아가. 저거 뭐지요? 그랬더니 이분에게 저놈들을 다 튀겨라. 튀겨서 팔아라.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닭 튀김 장사를 했답니다. 그게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래요. 세계 82개국에 지점을 내서 장사하는 그 유명한 코랄드 헤럴드 산토스란 사람의 사임을 얻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인생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제 마음에 은혜가 된 그 새 힘을 얻은 사건 하나를 저는 지금 하나 소개하려는데, 너무 여러분 잘 아는 본문이기 때문에 아 목사님 그거 또 하신다 그럴 것 같아요. 할 수 없어요. 어떡하세요? 저는 그 본만 생각하면 끊임없이 새 힘이 솟으니까, 새 힘이 솟고,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새 힘.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양식을 주셨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이 소문을 딱 듣는 순간에 10여 년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무덤 같은 모압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하나님께로 가리라. 하나님 떠난 10여 년 세월, 다 늙어버린 여성, 남편을 잃은 슬픔 다음에 아들 둘을 또 장사 지낸 말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절망과 피곤과 곤비함 속에 무너졌던 한 여인이 자기 백성에게 다시 양식을 주신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을 듣는 순간에 내가 마지막은 그래도 고향에 가리라, 하나님의 기업의 땅에 가리라, 거기에 다 잃어버린 기업 한 평도 내 땅이 없지만 내가 그곳에 가리라. 그러고서 돌아옵니다. 두 며느리 중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목숨 걸고 따라붙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와봤지만 이제 뭐 땅도 없고 추수할 때는 됐는데 내 곡식 하나도 없지만, 보다 못한 며느리가 룻이 어머니 율법에도 있다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삭 줍게 하는 거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뭐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내 따라 가라. 정말 부끄럽지만 룻을 보내놓고 노심초사 기도했을 거라고요. 이방 여자라고 또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 이 며느라기 얘가 또 무슨 변을 당하지 않을까, 그저 기도하면서 그냥 한 끼 먹을 양식만 얻어도 내가 감사하겠는데 못할 짓을 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며느리가 돌아왔는데요, 야, 한 오멜, 보통 사람이 줬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것도 경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 이 그 우연히 들어선 밭이, 여러분 누구 밭인지 아시죠?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톱석톱석 떨어뜨려주고 막 상에서 식사도 시켜주고 남은 건 또 싸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한 오멘 22리터 그거를 잔뜩 지고 와서 나오미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누구 밭에서 주셨느냐? 그분 정말 복을 받을 뿐이다 하고는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롯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이 곡식을 주신 밭은요, 일하게 한 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시는지 몰라요. 그분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그랬어요. 이 절망과 탄식과 피곤과 낙담 속에 있었던 나오미가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거의 충격 정도가 아니에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그는 자기 인생의 내면 속에, 정말 나의 길은 하나님이 다 잊어버렸어, 내 사정은 다 묻혀버렸어 라고 했던 그런 피곤과 낙심 속에 살아갔던 나오미 속에 저 깊은 곳에 들었지 않느냐, 너 알고 있지 않느냐, 보아스는 자기 잃어버린 기업 전체를 회복할 수 있는 고엘이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가 딱 불꽃처럼 튀어올랐어요. 보아스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분이야 라고 하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죠? 그 거의 죽어있던 나오미가요, 새로운 생명이 거의 용암처럼 분출한 거예요. 우리 기업이 회복될 수 있구나. 그리고 얘가 오늘 우연히 갔다고 하는 그 밭이 거기서 이렇게 우리 사정을 알고 있는 고엘 같은 그를 만났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돌아온 걸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삭 하나라도 하나님 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계신 거 아닌가? 막 추론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추론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시색이 돌고, 얘야, 다른 밭 가지 말아라. 그때부터 기도가 새 힘의 기름 부음이 일어난 거예요. 새 힘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사람이 완전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순간 얼굴이 확 꼽히면서, 보아스라 그랬지? 그때부터 이 어머니 나오미가요, 딴 여자가 됐어요. 그리고 계속 생각이 돌면서, 얘를 어떻게 매칭을 시켜줘야 되겠다, 보아스하고 만난 게 범상치 않다. 여러분, 새 힘이 임하면 말씀들이요 막 살아 움직여요. 내가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들,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깨달음들이 봇물처럼 터져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요, 앉아있어도 피곤치 않고요, 기도해도 피곤치 않고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아요. 사모함이 생기고 앙망할수록 그분의 얼굴이 더 뵙고 싶고, 뛰어가도 괜찮고, 하늘로부터 온 살림을 통해서 기업이 회복될 것을 꿈꾸는데 기도가 달라지고, 보통 회복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는데 그 오벳을 낳고 그 다음에 이새 다윗이 나왔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가문의 기업 회복이 아니에요, 민족의 기업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모든 인류의 기업 회복을, 나오미의 새 힘을 받은 그 순간에 떠오른 아이디어와 계획들과 기도는요, 하늘에서 주신 새 힘은 말씀들을 봇물처럼 일으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새 힘을 받아 남은 세월 이 베들레헴에서 놀라운 분들이 될 것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명철하시기 때문에 때론 있던 거 다 잃어버리는 나오미처럼 만드시기도 해요. 내 사정 다 잊어버리셨구나, 나 이 억울한 거 몰라주신다. 아닙니다 여러분, 과정일 뿐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때론 그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아주 피곤하고 곤비할 때 그분은 새 힘을 주십니다.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